신천지 너희들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. 너희들 병에 안 걸리게 하겠다는 거야. 그리고 니네들이 여태껏 포기하던 게 솔직히 그런 식으로 포기를 하면 안 되지. 그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사기꾼들 아니냐 그게. 점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은밀하게 자기네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가족들한테도 모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교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 분열시키고 쪼개긴 다음에 지네들이 접수하는 이런 게 제대로 된 거냐? 이게 포교냐?